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보고 계세요? 아, 사실 오늘 미국장이 또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수급 쏠림 현상 그리고 종목 장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사료곡물도 워낙 많이 강조를 좀 드렸었고 뭐 유가도 움직였는데 천연가스가 좀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가격 상한제 부분을 이제 제재 부분으로 좀 합의안을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반영이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리 에너지를 비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달 정도 사용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스라는 거는 이제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확전 위기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러시아가 이제 독일이라든지 가는 가스관을 끊어버렸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비방 발언이 있다 보니까 뭐 전기 점검이라는 이슈로 또 쉬어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공급을 또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지역에서 기타 지역으로의 사실 이런 천연가스를 가져오는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전쟁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야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전의 분위기가 있는 가능성만 있더라도 사실 이쪽 섹터는 계속적인 좀 수급 쏠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곡물 쪽으로 먼저 좀 수급 쏠림이 나왔죠. 왜냐하면 곡물 쪽도 수출 제한에 대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제재가 있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가는 그런 곡물들을 차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선반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또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감 확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또 10월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 에너지 가격, 이 가스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불가피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한은에서도 이런 이제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 부담감으로 따라서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런 여파가 우리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다라는 부분으로도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조금 연관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이 섹터 좀 골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연가스 쪽을 이미 한번 추천 의견 주셨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GSE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이 어떤 건가요? 이번에도 GSE를 좀 골라왔습니다. 아, 네. 매매를 조금 이제 잘 하는 트레이딩의 전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또 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왜 같은 종목일까라고 또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됐다가 위치에너지가 낮아진 상황이고 사실 관련 섹터에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는 이제 대장주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GSE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경부 지역에 이제 좀 안정적인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일단 섹터 내에서의 가장 좀 강력한 대장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이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황 부분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가스공사 관련된 이슈가 또 있으면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연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날 급등이 나왔던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률은 가능하고요. 단기 갭을 좀 만들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 편입하되 5,7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7,900원 잡았습니다. 충분히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4,9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미 높은 승률을 기록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 7,900원대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